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간단한 변경인데요. 우리가 우분투를 쓰는데 언어를 처음에 인스톨할 때 영어로 인스톨했거든요. 이 영어로 인스톨한 것을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여러 가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영어로 쓰는 걸 더 권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설명들이 번역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쓰길 원하지만 뭐 당연히 영어가 불편한 사람은 영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자기 우분투 시스템의 랭귀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로그인하면 화면이 이렇게 뜨죠. 화면에서 랭귀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가서요. 여기 세팅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말로 처음에 설치를 우리말로 한 사람은 설정으로 되어 있겠죠. 세팅스에 들어가면 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여러 가지 영어가 있어요. 영국 영어 무슨 뭐 여러 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기 이제 코리안이라고 한국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하고요. 그 다음에 포맷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데 포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이런 식으로, 시간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숫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는 매트릭이 되고 종이는 A4용지가 디폴트가 됩니다. 돈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소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풋 소스가 전 저기 잉글리시만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니지 인스톨드 랭귀지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찾습니다. 그 중에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어를 선택하고 다음에 여기 추가를 해서 여기 보시면 코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하면 코리안이라고 있는데 코리안을 선택하고 코리안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코리안과 코리안 10104 키보드가 보일 텐데 코리안을 먼저 설정합니다. 만약에 특히 이 한글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글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코리안으로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리안 10104 이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 잉글리시가 있는 것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포맷은 한국, 그 다음에 인풋 소스는 코리아로 선택하고 리스타트를 합니다. 리스타트를 하면 얘가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인을 하면 뭐 저는 이미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전에 랭귀지를 한글로 바꿨을 때 이미 설치가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질문 제 폴더가 지금 홈 밑에 환 밑에 데스크탑인데 데스크탑을 한글로 바탕화면 다운로드 이런 걸 바꾸 계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에 가려면 다운로드스 하고 쳐야 되는데 CD 하고 쳐야 되는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 이름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뭐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에 가면 설정에 가서 여기 이제 입력 소스가 한국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를 하면 이때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어에 한글 설치가 다 된 다음에 한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를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한국어 가로 열고 한글 해놓고 나머지는 지우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글을 키보드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어폭스를 열어서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한글키로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키를 누르려고 한글키를 눌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 이제 메뉴가 변한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글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데 설정에 가셔서요. 설정에 가셔서 여기 한국어 한글로 되어 있죠? 여기에 여기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랬더니 여기 한영 전환키가 한글키, 시프트 스페이스 키, 그 다음에 추가 제거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검색을 할 때, 시프트하고 스페이스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고 쳤더니, 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고 쳤는데, 네,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시프트 스페이스 눌렀더니 한글이 쳐집니다. 아, 그러니까 시프트 스페이스는 한글로 작동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키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설정에 가서,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한글키로 사용하고자 하는 키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한글키를 한번 눌러봅니다. 근데 Alt R이래요. 저는 지금 오른쪽 Alt 키하고 한영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Alt R이라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Alt R을 넣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했더니 그 다음부터 네, 다시 이번에는 제가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한글 키를 눌러 볼게요. 네, 지금 한글 상태인데 한글 키를 누르면 영어로 나오고요. 다시 한글 키를 누르면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키보드를 한글로 키보드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설정을 하고 나면 이 설정을 설치된 언어 관리 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설정을 전부 시스템 전체에 적용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분투 시스템 기본적으로 로그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그인 하는 사람 현재 제 로그인에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시스템 전체에다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 이걸 시스템 전체에다 적용하겠다 하면 시스템 전체가 한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유저나 새로 만드는 어떤 서비스든지 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한글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시스템이 영어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글 키가 입력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영어로 되어 있든 웹 브라우징을 한다든지 할때 한글로만 썼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는요. 지금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설정된 건데 여기 위에 부분 input 소스는 코리안 한글로 놔두고 내버려 두고 랭귀지를 잉글리시 미국 포맷을 미국 포맷으로 설정하고 리스타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모든 시스템 다 메뉴나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 터미널들은 다 영어로 나오지만 뭐 검색을 한다든지 할때 한글 키를 가지고 한글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글 검색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글 키보드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한글 환경을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